편하게는 입고 싶은데 초라해 보이고 싶지는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롱 원피스. 저는 롱 원피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가끔 가서 모임에 내 남편 기사님께 재활용 버리러 갈 때 이웃을 만나도 민망하지 않다. 이른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아이들 등원시킬 때도 당당하다. 편하지만 초라해 보이지 않는 롱 원피스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 자라, H&M, 코스, 뭐 W 컨셉. 여기서 몇 가지 아이템은 뽑아봤습니다. 편안한 원피스들은 무난하고 잔잔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잔잔함에 스타일리쉬함, 킥 10스푼 추가하는 코디지안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라 셔츠 드레스. 이 원피스 약간 바스락 소재 같아 보이죠? 이런 소재는 아무래도 흘러내리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스트럭처가 살아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원피스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이 기장인데요. 어정쩡하지 않은 기장, 발목까지 잘 내려왔고, 오늘 영상 주제에 편안함이 들어가야 하는데 신축성이 있는 허리 디자인,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밴딩이 두껍게 잡혀 있고 소재가 핏을 잡아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밴딩 처리 지만 괜찮습니다. 딱 하나 걸렸던 부분은 이 어깨 핏이 레귤러 핏이에요. 그래서 팔뚝이 부각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어깨 라인이 정핏이지만 좀 밖으로 빼놨죠. 그래서 이 팔뚝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은 어깨 살짝 크게 해서 입으시면 커버가 웬만큼 되는 스타일이고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 소매 와이드하게 떨어져서 플러스, 여러분 지금 모델분이 입으신 것처럼 넉넉한 핏이 나와야 해요. 넉넉한 핏으로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하셔야 더 멋지게 연출이 됩니다. 자, 이 원피스 정말 편한데 단조롭죠? 그래서 찾아본 함께 스타일링하면 좋은 아이템들. 화이트 컬러와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찾다가 이 스카프를 봤는데 색감 너무 예쁩니다. 딱 이 셔츠 원피스, 안으로 넣어서 스카프를 살짝 보이게 스타일링 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스카프 이렇게 코디하시면 우아한 큰며느리 느낌, 이렇게 줄무늬 티셔츠나 가디건 어깨 이렇게 둘러주시면 지적인 느낌의 둘째 며느리, 뭐 이런 느낌 납니다. 어울릴만한 신발이 뭐가 있을까 해서 보다가 이 레드 플랫 슈즈를 봤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잘 어울릴 것 같지만 너무 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블랙 플랫은 조금 심심할 수 있고요. 베이지나 버건디 또는 네이비, 카멜 이런 톤 다운된 컬러의 플랫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색상의 원피스도 예쁘더라고요. 특히 또 올 가을 트렌드 컬러 중에 하나잖아요. 카키 컬러와 스타일링 하시면 좋은 액세서리. 아무래도 화이트보다 카키 컬러감이 주는 묵직함이 있어서 스카프를 하면 아직은 좀 더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계열의 목걸이, 귀걸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카키색과 골드의 만남은 뭐 너무 매력적입니다. 신발은 화이트 플랫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다크 그린, 그레이, 카멜 컬러도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컬러와 상관없이 이 카키나 화이트 셔츠 원피스 둘 다 스니커즈와도 찰떡궁합인 거 아시죠? 아예 편안하게 스니커즈 신어주셔도 너무 예쁠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원피스는 아닌데요. 이런 로브 트렌치 코트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에 사실 아무 원피스 입어도 스타일이 나는 아이템이라서 골라봤어요. 제가 얇아서 안에 슬리브리스 원피스 입어주고 걸치면 지금부터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트레치면은 안에 좀 긴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정말 꽤 자주 오래 손이 갈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기본 원피스 선택할 때 딱 한 가지 신경 쓸 부분은 원피스의 기장입니다. 보시면 이 로브 트렌치이기 때문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기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래야 이 팬츠랑 스타일링 할 때 또 주는 멋이 있어서 아마 발목까지는 안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원피스 선택하실 때 기장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이템으로 선택해 줌으로써 세련미 한 스푼 꼭 찾아주세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구독자님들 다 아셨겠지만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정쩡한 기장, 이 정강이, 이 중간에서 이렇게 뚝 끊기는 기장은 비율적인 측면, 스타일 측면에서 조금 어정쩡해 보입니다. H&M. 이 H&M이 제가 왜 이러죠? 한국 H&M 아이템들이 종류가 매번 현저하게 적습니다. 호주에 비해서. 그래서 다양하지 않은 아이템에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벨티드 셔츠, 드레스, 블루 컬러. 다양한 프린트와 컬러가 있네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컬러나 패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은 블루. 착장샷을 보시면 기장이 이건 긴 건가 어정쩡한 건가 싶어요. 그쵸? 그럴 때는 모델 키를 확인해 주시거나 여기 길이 리뷰가 있죠. 긴 쪽으로 바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160대에 내가 입었을 때 어정쩡하지 않고 예쁜 기장이 나오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 분들이 입으신 것처럼 넉넉한 핏으로 입으셔야 스타일이 납니다. 팔 라인이 레글런이면서 와이드해요. 그래서 팔뚝살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고 프린트가 있지만 기본 디자인이라서 데일리로 부담 없을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코디를 하자면 이 프린트 자체와 컬러가 이미 주는 스타일링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귀걸이 적당한 사이즈로 포인트를 해주고 옷 자체가 돋보이게 스타일링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지하지 않게. 날씨가 더울 때는 이렇게 심플한 샌들이나 운동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쌀쌀해진다 하시면 여기다가 화이트, 그레이 또는 카멜 컬러의 일반 정말 기본 가디건에다가 플랫 부츠 신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코스. 네이비 새틴 드레스. 여러분 이제 새틴 반짝여서 어디 파티룩이나 입어야 하는 거 아니요 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 새틴 소재의 원피스 스커트 이제 우리 데일리 아이템으로 익숙하고 활용하는 아이템이라는 거. 이 다크한 계열, 이 네이비 블랙 계열의 새틴 드레스. 정말 참 차분하면서 이렇게 붙지 않는 스타일의 원피스들은 편안해 보이기도 하면서 묘한 우아함을 선사하는 아이템인데요. 여기서 깔끔한 화이트 계열의 망사 가디건 하나 걸쳐주면 뭐 우아한 데일리 룩으로 너무 멋질 것 같은. 끈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뒤로 묶어줘도 되고 앞으로 묶어서 허리라인을 살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피스 자체가 반짝이는 새틴, 살짝의 화려함이 얹어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데일리 룩에서는 실버 액세서리가 담백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물방울 실버 귀걸이 깔끔하고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 너무 예쁩니다. 신발은 포인트 토처럼 드레시한 스타일 말고 살짝 앞코가 둥글거나 사각코 이런 살짝의 캐주얼의 느낌이 들어간 아이템이 담백하게 스타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이트 플랫 귀여우면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네이비 화이트가 정석의 컬러 매치라면 컬러 조합 좀 아는 언니 느낌 들게 하는 네이비와 타오팩 컬러의 매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와는 또 다른 톤다운이 되면서 묵직한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그런 컬러 조합입니다. W 컨셉에서 본 베이지 맥시 원피스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핏이 예뻐요. 아주 편하게 신경 안 쓰고 이 원피스 자체 하나로 미니멀한 세련미를 선사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요. 드롭 숄더에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여기 가운데에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잠가서 이렇게 허리선을 잡아주면서 멋스러운 주름 볼륨감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입니다. 허리끈이 있어서 허리선을 잡아주어도 되고 아예 박시한 스타일로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살짝 깍쟁이 도시 며느리 느낌? 원피스 자체가 박시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 토 플랫, 조금 드레시한 느낌으로 신어줘도 여전히 편안한 느낌 유지하면서 스타일리쉬함 한 스푼 얹어질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는 깔끔하게 아예 붙는 스타일의 작은 귀걸이, 튀지 않는 얇은 목걸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미니멀 깍쟁이 도시 며느리 느낌. 어떤 느낌인지 표현이 됐을까요? 나만의 스타일을 함께 찾아가는 채널 시드니 줌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